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ade in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fade in 메소드에서 속도를 적용을 하는데 이미지가 3개라면 각각 속도를 다르게 해서 적용해서 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런칭 크롬. 현재 이미지 3개가 있어요. 각각 다른 속도로. 첫 번째 이미지는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 이미지는 조금 더 느리게, 세 번째 이미지는 더 느리게 표시 표현을 했습니다. 클릭,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듯한 효과를, 차례대로 나타나는 듯한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EQ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했는데 EQ라는 거는 EQ 안에 있는 요 매개변수는 인덱스 번호예요. 인덱스 번호라고 한다면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이미지가 3개가 있고 자, 맨 처음 첫 번째 것은 인덱스 번호가 0이에요. 그래서 EQ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Q 0, 1, 2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건데 인덱스 번호로 적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자, 이 숫자는 속도죠. 속도가 빠르다면 좀 더 빠르게 실행될 거니까 첫 번째 끝나고 시작돼서 끝나는 그 속도가요. 처음 끝나게 되고 두 번째 끝나게 되고 세 번째 끝나게 되니까 부드럽게 차례대로 실행되는 듯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지 3개와 버튼이 들어있는 부모 요소에 아이디명을 fruits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명이니까 샵을 부여하겠죠? fruits. 자, fruits의 하위 요소에 있는 것 중에서 버튼을 클릭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버튼을 클릭한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동작되는 것은 괄호 안에 적는데 function이라고 하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중괄호 사이에서 엔터 두 번을 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자, 부모가 fruit인 요소에 자식 요소들 중에서 이미지를 이미지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미지가 3개가 있어요. 차례 실행되는데 이미지 3개 중에서 맨 첫 번째 것을 인덱스 번호로 적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요. fade in 가장 빠르게 한 0.4초 동안에 동작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1이라고 적고 세 번째는 2라고 적어요. 그래서 400, 800, 1200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스플레이 논 시켜놨기 때문에 이미지 3개가 디스플레이 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클릭, 부드럽게. 다시 한 번 더 클릭,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fade in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EQ를 사용해서, 3개의 이미지가 차례 실행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EQ와 fade in 기능에서, 이 속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